27만 15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오리온입니다. 오리온은 2017년 6월 인적 분할로 설립되었으며 음식료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함. 국내 시장에서는 초코파이를 위시한 여러 파이 제품과 포카칩, 오징어 땅콩 등의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매년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해 성공시키며 높은 시장 지배력을 보이고 있음. 해외 시장에서는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큰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으며 소매점 판매 강화를 통해 지역 및 채널망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17년 6월 오리온 홀딩스 구 오리온의 과자류 제조 및 판매 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사업회사로 신규 설립. 7월 한국거래소에 재상장됨. 대시 비스킷, 파이, 검, 초콜릿, 스낵 등 과자류를 익산, 청주 공장에서 생산하여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은 초코파이, 고래밥, 초코칩 쿠키 등이 있음. 대시 해외 사업은 수출과 해외 법인을 통한 생산, 판매를 병행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에 집중하고 있음. 재무 대시 비스킷, 파이류, 스낵 등의 판매 증가와 판가 인상,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해외 법인의 양호한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 시현. 대시 유원가 구조 저하에도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수준의 영업이익률 유지, 이자 수익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 가정 내 간식 수요 둔화가 예상되나 판가 인상 효과, 인기 제품 꼬북칩의 라인업 확대 및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 러시아, 베트남 등 해외 법인의 성장세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4월 5일 11시 56분 기준 장중 오리온의 시가총액은 5조 5,11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오리온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61위입니다. 오리온의 상장 주식 수는 3,953만 6,132 주입니다. 오리온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오리온의 퍼은 14.05배이고 추정 퍼은 15.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4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9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9,92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4,60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9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9,924원이고 추정 EPS는 9,214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16배, 64,60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6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5만 3,909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번지 761억 원, 3,729억 원, 4,66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 746억 원, 2,637억 원, 3,983억 원입니다. 오리온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7번지 75%이고 유보율은 9,188.6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6.74이며 전일 대비해서 6.23 더하기 0.2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6.97이며